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이번 길막 사건,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매립 사건, 또 새로운 빌런의 불법적인 여러 내용들,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걱정해 주시는 마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이 사건에 함께 휘말리고 싶은 우리 빌런들, 관종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고 형사적인 문제 그리고 소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여러분들 위치를 공개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자칫 잘못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함께 휘말려서 진짜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에 사건이 일어난 위치나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수사방해, 위협과 불안감 조성.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위치나 장소가 특정 개인이나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소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 공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면, 리,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딱 찍어서 바로 옆. 여러분, 그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과 관련된 장소가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장소나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 주소나 특정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면 그들의 사생활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옆? 바로 특정 공간을 지정한 거죠. 자, 명예훼손. 사건이 공개된 장소와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평가가 포함된 경우 그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기물을 묻으신 분, 뭐 사업장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법적인 걸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얼마든지 오픈할 방법이 많습니다. 자, 수사방해. 사건이 경찰 수사나 법적 절차와 연관된 경우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는 것이 수사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지금 조사 중이고, 경찰로 이제 곧 인계되죠, 폐기물. 이게 만약에 인계되었을 때, 수사방해, 여러분들이 연관이 된다. 머리 아파질 거 아닙니까, 인생이. 남의 진흙탕 사업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관종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해서, 이 위치다. 가서 도와줘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요렇게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제가 댓글을 보내면 바로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이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벌써 올라갔는 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내립니다. 진짜 좋은 뜻에서 올렸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냥 생각 없어요. 뭘 이걸 가지고 뒤에 땅을 다 먹으려고 하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비꼬는 댓글을 좀 달다가 또 공개하시는 분들, 이게 계획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이야기를 해도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송사에 휘말려야죠. 그리고 이 현장 법적인 문제에 같이 엮여야죠. 인생 안 피곤할까요? 아, 저는 지금 당사자지만 사실 경비 많이 쓰고 있죠. 금전적인 것들이랑 시간, 불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제가 뭐 이거 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잃는 게더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제 뒷담. 여러분, 저는 경공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거 왜 사요, 거기에? 시골 땅을 왜 삽니까? 그것도 그 골짜기에. 거기에 또 골짜기 안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죠. 평소에 지인 아니면 오실 분들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막 집을 살핀다. 앞에서 막 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이나 또는 그 집에 찾아와서 뭘막 질문을 한다. 스트레스 정말 받겠죠. 이러한 것에 같이 휘말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위협과 불안감 조성. 사건의 장소가 공개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건일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건데, 괜한 짓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 그냥 막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말에, 한번 가보자. 동네 분들 붙잡고 자기가 뭐 되느냐. 또 이렇게 하는 관종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유튜버라든가 누가 와서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인터뷰하고 할아버지 인터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댓글 올린 놈이 책임져야죠.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려면 법적 위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정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장소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영상을 찍을 때 앞에 있는 집 혹시나 주소나 전봇대에 뭐 번호 이런 거 나올까 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찍어요. 그런데 동네, 그리고 바로 위치, 옆. 이거는 뭐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 전에 여러분들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내가 질수 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엄선을 돕기 위해서, 나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벌금, 이 정도 소송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키보드에서는 용감한데 막상 앞에 오면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보고, 위성사진을 보면서 막 찾았대요. 아, 그 노력을 다른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력을. 그 찾는다고 할때 옆에서 뭐 가족들이나 누가 물어볼 때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아, 중요한 일 한다고. 병신 같은 새끼. 아유, 그 시간에 네 인생의 시간을 써라. 그리고 환영합니다. 웰컴. 함께 현장에 진흙탕 싸움에 더러운 곳에 휘말려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손에 똥안 묻혀도 되네. 여러분들 제가 댓글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들 삭제하시거나 또는 저에게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내려드려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이런 걸 올렸다 해서 우리 다른 분들이
막, 와,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또.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마을에, 그리고 앞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낯선 사람들이 와서 집을 기웃뚱거린다. 나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왔다. 꼭 그분의 인상착의라든가 연락처. 뭐 연락처 달라면 안줄 수도 있죠. 인상착의. 꼭 카메라에 찍히도록 남겨둬라. 그리고 사유지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제가 또, 우리 빌런들 때문에, 우리 또 관종들 때문에 또한 2만 원 쓰게 생겼습니다. 사유지 안에 들어오면 CCTV에 이제 얼굴이 찍히는 건 무조건 공개한다. 또 유튜브 영상에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 더 즐겁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인터뷰, 제가 있을 때 만약에 오면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 있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일 제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어떻게 원래대로 예전처럼 100% 돌아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대한 원래대로 그 자리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저 안쪽 골짜기 그 산, 여러분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 댓글 보니까 그걸 싸게 구입해서 마을 사람들 기부를 해라. 예, 그 댓글은 좋았습니다. 뭐 그걸 사서 이제 기부. 하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주변 땅을 뭐 이렇게 산게 있으면 고향에 있는 뭐 친인척들이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줘라. 그 정도는 뭐 제가 주변에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또 누가 하겠다 하면은 문을 열어줄 수 있죠. 그 정도는 몰라도 제가 뭐 그걸 사서 기부를 하고 제가 그걸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돈이면 다른 데 가겠죠. 그리고 제 영상 그 1회 때부터 또 라이브 영상 제일 처음 길막 사건 때부터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저는 이번 기회로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지금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뭐 저희가 좌위 때 어른부터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분들 많죠. 뭐 일제시대 때 이주해서, 6.25 때 이주해서, 또는 뭐 이제 할아버지 때 이주해서. 고향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마음에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 아직 계시는 분들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게 고향 아닙니까? 꼭 거기에 내가 무언가 특정한 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강했어요, 생각이 제가. 하지만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집안에서도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셨을까? 뭐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저보다 더 빨리 변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보다 더 위에 분들, 뭐 할아버지 때, 그리고 뭐 큰아버지 때.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더 행복해요. 저 또한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이해하고 저는 또 다르겠죠, 제 성격과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지금, 그래, 언제든지 갈수 있으면 고향이지. 또한, 이목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님은 왜 여기에 터전을 잡아서, 아, 그때 좀 서울 경기 쪽에 어디 잡지? 그 옛날 골짜기 땅, 아직도 그 옛날,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그냥, 아, 우리 조상님들 함께 서울 경기로 이주해야 되겠다. 이주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고향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무언가, 그냥 예전처럼 조용한 마을로 살게 하고, 뭐또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니만 없으면 된다, 씨. 니가 가면 된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떡합니까? 그 쓰레기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 바르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인근에 좋은 장소에 우리 조상님들 모시고, 그리고 그냥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내 동생도, 모두 그냥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 뒤를 싼값에 살려고 생각하냐 어쩌냐 그런 댓글들 뭐더 달아주셔도 됩니다. 왜? 유튜브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수가 많으면 자꾸 영상이 노출됩니다. 알고리즘이 자꾸 노출시켜주죠. 그래야지만 이 사건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댓글 달리면 어때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생각해도 한 명이 아니면 됩니다. 또는 100명이 다 맞아도 돼요. 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 금방 또 지나가요, 시간이. 이걸 겪고 있는 제 입장에 당사자는 시간이 천천히 갈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시간 금방 갑니다. 남의 집 자식들 놓고 남의 집 자식들 군대 보내놓는 거 보십시오.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금방 커 있잖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아, 진짜네. 또는, 아, 이 새끼. 야, 그때 돼서 결정하십시오.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위로를 하든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본인이 제일 가장 행복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도 베풀 수 있고, 주변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걸 글로 적어 보세요. 꼭 이루어집니다. 글로 적은 건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내 뇌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엄손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그 방향으로만 보입니다. 아, 엄손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부동산 종류 많죠. 임야, 토지, 뭐 건물. 그 중에 한 가지를 찍어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것만 보일 거예요.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행복. 행복이라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항상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이뤄놓은 거, 그 주의 때문에 한 방에 나갈 수도 있고, 더욱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폐기물 묻으신 분,
평생을 뭐 좋게든 나쁘게든 어쨌든 간에 평생을 모은 재산 지금 한 방에 나가게 생겼죠. 여러분들의 부주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꼬일 수도 있다는 거. 진심으로 저도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실 만큼. 왜냐? 제가 영상에 항상 말씀드렸죠. 많이 엮으면 엮을수록 이런 사건은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손에 똥안 묻혀도 되죠. 제가 굳이 막 어렵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릴까? 이러한 생각 너무나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들, 제 손에 똥안 묻게 하고 금전적으로까지 도와주시려는 분들,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와주겠다 하시면 부지런히 여러분들 주의사항 어기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